그럼 이제 신축 사업의 좀 네 가지 강점이라고 할까요? 네. 좋은 점들 한번 소개해 네. 주실까요? 신축 사업의 그 네 가지 강점 중에 첫 번째는 계속 토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신축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를 깔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최소 30평부터 시행해서 60평, 100평 정도의 토지를 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토지를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서울의 요지에 있는 토지를 정말 가장 경제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수준으로 보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축을 하면 그 토지 지가 상승되니까 어떤 지가 상승에 대한 거를 충분히 누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월세 탄력적 운영을 통해서 캐시카우 부분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전세 제도를 활용해서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주택으로 한다 그러면 1층이 상가라 하고 4층이면 40평 토지 같은 경우는 원룸 같은 경우는 최소 층당 4개에서 5개 정도 그렇죠. 나오거든요. 그러면 4개 정도 나온다 그러면 3개 층만 하도 12개 정도가 그렇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월세로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1000에 6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전세로 하면 1억 5천에서 1억 6천 정도 그렇죠.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제 이거를 월세로 세팅해서 뭐 한 10개 정도, 12개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 거의 한 700만 원 이상, 800만 원 이상, 1층까지 합치면 800만 원 이상의 어떤 월세를 가지고 월 현금흐름을 누리다가 만약에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생겼다. 내가 봤을 때 지금이 어떤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은 유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미 투자를 활발하게 한 사람들 투자하고 이미 내가 그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포착했을 때는 쓸 자금이 없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월세를 전세로 적극적으로 전환을 시키면 천에 6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의 월세를 포기하면 1억 5천 정도가 목돈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자금으로 해서 뭐 두 개 세 개만 전세로 바꾸더라도 왜냐하면 12개 정도면 한 달에 한 개 정도는 두 달에 한 개 정도는 자연적으로 이제 전환되고 중간에 이제 중도퇴실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한 몇 달 사이에서는 한 3억에서 5억 정도는 또 바로 충당해서 투자를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을 하다가 지금 사실은 또 투자 기회를 찾기가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떤 투자 기회가 없다고 했을 때는 뭐 현금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또 이거를 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 현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큰 장점이 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똑같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경기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되게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생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조차도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가 좀 가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넘어간다고 하지만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 공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공실 기간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근생 건물이나 꼬마 빌딩 건물 같은 경우는 공실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쉽게 낮추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이제 보유하거나 견디는 시간을 겪어야 되는데 주택이 깨기 시작하면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생활에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의식주, 필수재라고 보면 의식주에서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 신축한 건물 같은 경우는 공실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길어가야 한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관리가 쉽고 또 그리고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신축 사업 같은 경우에 만약 원룸, 1.5룸, 2룸 이런 거 수입 공급하더라도 사실은 신축에서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최저의 어떤 가성비 있는
것을 공급해 주는 네. 상황이거든요. 아파트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가격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서 아파트를 사시던 분들이 좀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어떤 경기에 대한 상황에서 되게 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전월세에 적절한 활용을 했을 때 금리 인상기에도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신축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선차익 확보. 선차익 확보? 예, 선차익 확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아파트나 뭐 지산이나 오피스텔이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동산 투자, 갭 투자가 됐던 매매 같은 경우는 현재의 가치를 그냥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어떤 시세 대비해서 금매 통해서 일부는 몇백이나 몇천 정도 싸게 살 수 있겠지만 결국엔 그 자체도 현재 가치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시간을 투자함에 의해서 좀 오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시간을 경과에 따라서 상승이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매매 차익을 누리는 전략으로 가는데 신축 판매, 그러니까 신축업 같은 경우는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축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래된 9억을 매수를 해서 철거를 통해서 멸실을 하고 그 위에 설계를 통해서 최적의 어떤 상품 구성을 통해서 신축의 활동을 하게 돼서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 안에 나의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역으로 얘기하면 제가 그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시장에 저 대신 다른 사람이 멸실을 하고 신축을 한 그 건물을 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제가 그런 활동을 했으면 당연히 그런 신축 에 대한 완공된 건물보다는 싸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싸지 않으면 제가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그쵸. 그게 이제 저는 선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주변에 내가 신축할 토지에 대한 그 근처에 신축에 대한 어떤 시장 조사를 해서 그게 25억 정도에 매각된다고 하고 그러면 최소한 저는 20억이나 19억이나 21억 정도 투자 자금이 소요된다라고 판단될 때면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뭐 작게는 2억, 3억에서 많게는 뭐 5, 6억까지도 차액을 미리 책정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고요. 그건 선차액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선차액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놓고 기간이 경과해서 상승하는 폭만큼 사실은 신축을 통해서 기간이 경과해서 상승하는 폭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이른바 어떤 자산의 어떤 상승, 인플레이션이 됐던 어떤 화폐 가치 하락이 됐던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되는 부분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어떤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가지 크게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 더 피할 수 없는 정말 큰 장점이 뭐냐면 제가 신축 과정에서 토지를 매수해서 완공될 때까지는 분명히 내 자금이 투입이 돼요. 내 자금이 투입이 되더라도 완공이 됐을 때는 그게 대출이 됐던 아니면 전세 자금이 됐던 그 보증금이 됐던 어떤 형태로든 그게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5억이 투자가 됐던 순수 자본이 뭐 7억이 투자가 됐던 그게 회수가 되는 구조로 만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완공이 돼서 임대가 완료되면 제가 투자한 투자 자금은 회수가 되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로 월세가 생기는 구조로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게 정말 또 피할 수 없는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이제 회수가 된다는 그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뭐 이런 주택을 하나 신축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을 그 땅을 사서 짓는데 뭐 20억이 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이거를 뭐 전세로 채우거나 은행을 대출 받았을 때 20억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그렇게 해야지만 투자를 합니다.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그 이런 물건들이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메모를 찾는 거죠. 분석에서.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떤 토지를 사서 그냥 신축만 하면 회수가 된다.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보는 눈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수익성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스터디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야지만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항상 그래서 모든 신축한 사람들이 모두가 성공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토지의 힘이 있는 토지를 사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은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여쭙고 싶은 건데 지금 네. 뭐 땅값도 많이 올랐고 네. 건축비도 엄청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런 가능성 있는 물건들은 뭐 퍼센테이지 봤을 때 뭐 얼마나 있나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네. 실제로 보면 뭐 네. 한 50개, 100개 바이지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50개, 100개를 보는 게 뭐 1년 걸냐, 2년 걸리냐는 아니고요. 네. 뭐 며칠이나 몇 주 사이에도 충분히 볼 수 있고 검토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런 확률은 가면 갈수록 좀 더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그래도 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건축비도 오르고 토지비도 오르지만 네.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도 아, 올라가거든요. 네, 네,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이제 수익률이 받쳐주는 토지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최근에도 뭐 저희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네. 거의 한 1, 2주 사이 5건, 6건을 네. 또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 지역에서. 네. 그래서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되게 열심히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무이자 월세 대출이 원룸 사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제 써주셨더라고요. 네. 이건 이제 정부의 어떻게 보면 주택 보급 복지 네, 네. 이 사업이 임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관된 네, 거죠. 네.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 이제 사실은 그게 촉발된 게 그 네.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네. 전 정권이 들어오면서 네. 어떤 그 주거 복지라기보다는 어떤 청년 네. 또는 이제 소외 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 차원에서 이제 뭐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라든지 뭐 LH 대출이라든지 이런 대출이 활성화를 많이 했어요. 또 저리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1억을 대출을 하더라도 1% 1.1%나 1% 되니까 실제로 보면 그 1억을 대출을 하더라도 1년에 120만 그러면 월 10만원 정도 그렇게 저리로 되다 보니까 원래 이제 1억이 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쵸, 보통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없으니 보증금 2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 그쵸. 월세로 보통은 그쵸. 많이 접근을 하는데 이런 대출 상품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 월세를 구하던 사람들이 굳이 내가 월세를 그쵸. 구할 필요가 뭐가 네. 있지? 내가 1억의 대출을 얻으면 내가 월세 대신 10만원만 내고 내가 2-3천만원 있으면 1억 3천, 1억 4천만원 전세를 얻을 수 있으니 내가 보증금 갖고 있는 3천만원, 4천만원 그대로이면서 10만원만 월세를 내, 월세 대신에 은행에 이자를 내면 네. 전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야 되겠다 해서 전세 수요가 되게 폭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조차 다 전세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세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모든 걸 다 전세로 되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네, 네. 일부는 원금 회수하든지 아니면 그쵸. 자금을 확보하는 목적에서 전세를 네. 내지만 네. 또 일부는 또 월세가 필요하기 그쵸. 때문에 일부는 네. 월세에 대한 그 니즈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세를 줄 수 있는 공급의 양은 제한적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세를 구하는 수요는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을 상승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 3-4년 전에는 서울에 같은 경우도 뭐 전세 같은 게 8천만 원, 네. 뭐 9천만 원, 네. 뭐 7천만 원 뭐 이렇게 됐는데 이런 대출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게 불과 1-2년 사이에 뭐 1억 4천만 원, 1억 5천만 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 훨씬 올라가 버리고 그 반대급부로 월세는 적게 찾으니까 네. 월세는 오르지 못하는 일단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신축 사업에다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 네. 훨씬 더 원금 회수에 대한 어떤 게 되게 쉬워져버려요. 그리고 전세를 훨씬 더 많이 받고 월세만 적절히 받아 보니까 매매가에도 상승을 미치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서 월세가 떨어지진 않거든요. 네. 월세도 조금 오르는데 오름폭이 작은 거고 전세가
7천만 원 하던 게 만약에 1억 3천에 6천만 원 올라간다 그러면 네. 매매가 6천만 원 올라간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 호실이 10개다 그러면 6억이 더 많이 들어와 버리니까 매매가가 6억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영향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어떤 그런 어떤 신축 네. 주택 같은 경우 매매가도 급속히 올랐거든요. 한 2015년도에 보통 한 토지가 50평 정도 되는 게 한 15억, 16억 정도 매매되는 게 지금 똑같은 게 30억 이상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어떤 중요 역할 하나가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딱 보면서 느낀 게 어떤 정부의 하나의 정책인데 되게 나비 효과처럼 정말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는 걸 가서 제가 좀 코멘트를 남겨놓고. 아, 이 당시에 또 이제 저금리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저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또 그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중개사무소에서도 월세를 얻으려는 사람들한테 더 싸게 해줄 테니까 전세 전환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되게 큰 혜택 팁을 네. 주는 거죠. 왜 굳이 월세를 그쵸, 하냐 그쵸, 전세로 네. 해서 훨씬 저렴한데. 네. 근데 이제 그게 살짝 지금은 이제 보니까 네, 확 바뀌어 버린 게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월세 같은 경우는 2년 계약하면 2년 동안 월세가 픽스되는 그쵸, 효과가 그쵸. 있는데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잖아요. 대출금리면 네, 그러니까 그쵸. 이게 그 이번 달에는 30만 원 대출이 네. 있는데 갑자기 다음 달에는 40만 네. 원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런 그쵸. 불확실성이 되게 커지고 겁나니까 이제 그 전세는 좀 위축되고 월세가 좀 더 지금 활황되고 월세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임대. 그럼 이제 실제로 느끼시는 게, 피부로 느끼실 때, 그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전세가가 빠졌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그 어떤 가격이든 잘 네.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오르면 네. 사실은 뭐 역전세도 있고 하지만 정말 네. 특수한 경우 말고는 네. 발생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워낙 지금 긴축에서 돈을 빼고 있지만 네. 워낙 지금 현재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좀 있는 분들은 대출을 이용하고 자기 자금으로 해서 1억 5천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전세시장은 전세시장대로 이제 있고 근데 이제 전세 오히려 이제 키 맞추기 한다는 느낌. 그동안 월세가 못 올랐잖아요. 네네네. 전세가 이만큼 올랐는데 월세는 이렇게 있는 게 이제 키 맞추기 한다는 느낌 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올려놓은 거는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뭐든. 작가님은 이제 무주택자, 그러니까 아직 집을 네.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네. 아파트 청약보다 차라리 그냥 주택 신축을 권하시는 편인가요? 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근데 뭐 아파트 청약은 청약대로 하셔라. 네. 뭐 해도 된다는 부분이 뭐냐면 네. 주택 신축 사업에서 주택 신축을 하게 되면 네네. 그게 신축에서 만약에 건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한다면 주택수에도 제외되거든요. 종부세에도 합산 배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청약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네. 그 청약에서 문제에서 청약은 하시라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좀 하향 추세에 좀 접어든 그쵸? 부분에 대한 네.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네. 청약에 대한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진 그쵸? 부분도 있어서 저는 무주택자는 정말 신축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그 수업을 이렇게 하는 분들 중에 혹시 무주택자 분들 있으시면 네. 신축 하나 하기 전까지 못 간다 그동안 사실은 주택이 없었던 주택의 그 화랑기 때 내가 주택을 매수하지 못했던 부분은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마음적으로 봤을 때 좀 누적에 네. 대한 느낌 또는 좀 뭔가 좀 뭐 요즘에 대한 신조어긴 한 신조어는 아니죠 이제 계속되지만 벼락거지 같은 네. 느낌 그쵸.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네. 그래서 있는데 주변이 다 내벽이 네. 되니까 그쵸. 내가 거지가 된 듯한 그쵸. 느낌이 그쵸. 드는데 제가 한 방에 걔네들 다 걔네 그 갭 자체를 메워줄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게 하나가 이제 신축 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축을 해라. 무주택자는 무조건.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아, 그러면은 그 무주택자가 만약에 내가 아파트 뭐 청약이나 뭐 빌라를 구입하지 않고 네. 주택 신축 사업을 해야겠다. 네. 작가님 말씀 듣고 했을 때 네.
그럼 자금이 그래도 조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금이 있어야 되죠. 어느 정도가 일단 있으면 좀 가능할까요? 실제로 보면 이제 무주택자가 청약을 하던 네. 아파트를 서울에 만약에 구한다 그러면 네. 사실은 투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대출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 10몇억짜리 한다 그러면 네.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담스럽고 근데 서울에 만약에 신축은 저는 이제 서울을 한정적으로 말씀을 네. 드리기 때문에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을 네. 드리면 신축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레버리지를 풀리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네. 마지막 남은 부동산 영역에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토지 대출에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80%까지가 대출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 보통 토지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0억 정도가 되거든요. 단값이 네. 10억이라고 하면 내 돈 2억만 있으면 네. 8억의 대출을 이용해서 신축 토지를 살 수 있고요. 네. 공사비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한 7억 정도가 보통 100평이면 7억에서 7억 5천 네. 정도가 드는데 7억에서 7억 5천 드는 부분에서 네. 사실은 거기서 또 한 20% 정도만 있으면 나머지는 대출 또는 기타 부분으로 이제 충당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한 1억 5천 정도. 네. 그러면 그 내 자금, 토지에 이어, 그리고 이제 그, 뭐죠? 이제 건축비에 한 1억 5천, 3억 5천 네. 정도 들고요. 거기에 이제 취등록세라든지 네, 기타 이자 비용에서 들면 4, 5억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네. 실제로 내가 역세권에 내가 주인 세대 살고 살 수 있으면서도 신축을 만들 수 있는 가지 신축에 대한 어떤 건물을 갖고 수 있는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 돈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뭐 서울 아파트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그래도 5억 정도는 있어야 접근 가능하니까 예. 그 5억을 가지고 아파트를 하지 말고 이걸 내가 주택 신축을 실제로 해야. 5억으로 할 수 없어요. 서울의 아파트는 네, 그렇죠. 살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서울을 주거지로 삼는다 그러면 네. 자가가 아니고 전세만 한다 그래도 네. 그쵸. 5억짜리 네. 전세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쵸, 정말 허름한 네. 곳이 아니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네. 그걸 활용해서 당간 신축 과정에서 기간 자체가 1년 정도가 있으면 1년 네. 정도는 그냥 월세로 살면서 그 자금을 전세를 빼든. 네. 그걸 빼서 이제 그 신축에 활용해서 주민센터 살고 밑에 임대를 넣어서 자금을 회수하고 월세를 받아라. 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가진 것보다 네. 오히려 서울의 역세권에 40평 되는 토지를 갖고 있는 게 네. 훨씬 더 장기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 돈 5억을 가지고 만약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네. 이게 일단 부채가 큰 거잖아요. 네. 토지에 대한 부채도 그렇고 건축비에 대한 부채도 있고. 네. 그러면은 이 부채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쵸. 아까 그 말씀하셨을 때 전월세에 맞춰서 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 5억 드라마 다 회수하고 이자를 다 부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전월세를 맞추고요. 사실은 제가 그 전제 조건은 제가 안 들어간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주인 세대를 산다는 얘기는 한 층 자체를 제가 점유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수익 자체를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내가 충분히 지불한다는 개념으로 그래서 내가 5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한 2억 정도만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월세나 이런 걸 해서 이자라든지 모든 게 충당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5억을 투자해서 내가 5억을 주인세대 살면서 네. 5억을 투자해서 회수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쵸. 주인세대 산다 그러면 내 자가에 살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은 두고 임대를 통해서 전세를 맞춰서 대출금을 좀 일부 상환하고 그리고 월세 나오는 부분에서 네. 대출 이자를 상환하면서도 네. 충분히 100만원, 200만원 이상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개념으로 이제 무주택자는 접근하는 거죠. 자가로 산다는 개념으로 네. 들어간다면 또 전략을 좀 더 달리